1번. 네, 일단 어려운 문제 같아요. 문제가 너무 길잖아. X 1년도에 주식을 모두 취득했는데 금융이 주인공이네요. 금융의 1년 말 연결 점유지표 작성할 때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방법으로 타당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두 개가 지금 별개의 케이스입니다. 미래의 지분 30% 갖고 있대. 지금 금융이 미래의 지분을 30% 갖고 있대. 주식을 이제 30%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됐고. 금융의 특수관계자인 연수도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뭐 특수관계인이래. 일단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수관계자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자. 뭐 자든 뭐 인이든 뭐 똑같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핵심이 아직 안 나왔어요. 미래는 법적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뭐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뭐 네이버야, 뭐 다음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뭐 승리, 뭐 아오리 라멘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뭐 CEO였잖아요. 그래서 걔가 뭐 파산 신청을 했나 보죠. 어렵다고. 파산이라는 게 이거죠.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 회사가 어려우니까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딱 판단하고, 그래, 얘네들은 맛이 갔어. 그럼 파산 딱 때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분율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지금 써 있잖아요. 그건 침법 못 쓰는 거죠. 뭐, 비록 지분율이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 행사가 안 되면 침법 못 쓰는 거지. 이제는 뭐 법원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법원이 이제 얘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우리는 손뗀 거예요, 사실상. 아무튼 그런 상황. 그 미래의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서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럼 지분법 쓰지 않으면 원래 못 쓰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하면서 공정가치법이 원칙이잖아요. 그럼 공정가치법을 쓰려고 했는데 공정가치 평가가 안 되는데 시장성이 없대. 그러면 비상장 주식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가법밖에 없네요, 원가법. 공정가치를 지금 평가할 수 없대. 공정가치법이 원칙인데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면 우리 원가법도 가능하다라는 규정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래 쪽에 대해서는 원가법이 맞는 것이고요. 답이 하여튼 4번인데 그다음 반가로 이번은 또 별개의 상황입니다. 이번엔 이제 금융이 한국의 주식을 20% 갖고 있는 거예요. 또뭐20% 이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더 읽어봅시다. 아직 뭐 뭔지 몰라요. 한국의 나머지 지분, 뭐 80%겠죠. 나머지 떨거지. 80% 개미들, 걔네들을. 각각의 소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80% 개미들이 있는데,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그 개미들은 정말 서로 다 몰라. 이런 얘기고, 지배력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단순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나머지 80% 개미들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뭐다 읽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소수 주주들은 이제부터가 주인공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금융의 의결권을 위임. 네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위임한 거예요. 위탁한 것이고, 금융이 한국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하였고, 이사회에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임명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연결 상황이지 짐법 상황이 아니죠. 어떤 중대한 영향력 행사 정도가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은 4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지금 질문 자체가 두 번째 연결 재무제표 쪽을 물어본 거니까 개별 재무제표 쪽 하면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다 하더라도 지분법을 쓰는 거잖아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이야? A가 B의 주식을 안 나와. 펜이 좀 이상해. 긁어냈습니다. 20% 이상 갖고 있을 때, A가 B의 주식을 뭐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분법 쓰는 것이지. 여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50% 초과하면은, 그래,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지분법 쓰는 거잖아요.
개념을 혹시 까먹으십니까? 이거는 잘 알아요. 근데 이걸 까먹은 사람이 있어. 50% 초과해도 개별 재무제표에서는요, 진법 회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두 개는 뭐 별개 개념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야, 지금 반가로 이번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진법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이 예를 들어서 3번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괜한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괜한 얘기를 했나? 오히려 헷갈리겠나? 근데 질문 자체가 두 번째 줄에 지금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연결. 어? 연결 얘기예요. 물론 개별 재무제표 쪽에서는 진법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연결 재무제표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4번이 적절하겠죠. 제가 또 쓸데없이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근데 고수들,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3번 같은 것도 막 아닌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설해서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